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일진 일퇴 공방을 주고받았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 한 번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불과 1년을 사이에 두고 극과 극으로 가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전남 2개 의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했고 올해 치러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누르고 압승한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당 지지율 고공행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지역민들의 90%가 넘는 지지율에 기대감이 한껏 커진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또 지역민들의 또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 이후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절치부심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앞으로 남은 1년의 시간은 길다며 선전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호남 지역민의 삶을 누가 더 가까이서 대안적인 제시를 해나가면서 챙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탕평 인사와 5.18 대선 공약 이행 등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성과가 호남 지역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관련해서 초대 내각의 구성과 그들의 역할 또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체장과 지방의원 입지자들이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과 1년 사이에 1승 1패씩을 안겼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1년 뒤 선거에서는 어떤 표심을 나타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